바로 병원 어디냐고 지금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요 위에 여기 있습니다. 상단에 지금 나옵니다. 상단에 네, 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뭐 우리가 내시경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방향 내시경이 또 더 적절하게 잘할 수 있다. 어차피 협착증이라는 건 인대를 좀 제거를 해야 되고 뼈를 네. 조금 깎아야 됩니다. 예. 왜? 인대가 두꺼워지고 네. 뼈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협착증이니까요. 어차피 좀 제거를 해야 될 때는 또 조금 큰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양방향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은 양쪽 방향에서 예. 기구가 들어가서 시술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한방향 내시경보다는 근육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고 하지만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적습니다. 예. 근육 상처라든지 인대의 손상이. 예. 그래서 지금 양방향 내시경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면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상처가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실제로 수술 후 상처도 크지 않아요. 와. 어떤 경우에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협착증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네. 정상적인 척추관이에요. 거기서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두꺼워지면서 앞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뒤쪽에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양쪽에서 협, 좁아질 협에 예? 부착을 착자.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간 신경을 좁아지게 만들고 붙여버려서 네.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30분이에요. 30분. 30분이면 통증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네. 관절 낭종이 있었던 분입니다. 협착증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 관절 낭종, 낭종이라는 건 무릎이에요. 우리 무릎 생기면 어때요? 진물 나오고 막 그러죠. 네. 찍찍 달라붙고 관절 안에 저런 게 생기면 안에 진물이 나오면 신경을 엄청 자극을 해요. 사실은 디스크처럼 아파요. 그게 관절을 일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유압술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듣고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고 양방향 내시경 넣어가지고 이 부분만 살짝 갈아내면 될 것 같아서 시술을 했어요. 실제로 예. 시술을 했고 이 부분만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옆쪽에 있는 관절은 크게 손상을 주지 않고 유압술 안 했어요. 유압술 안 하고도 충분히 잘 됐고 이 환자분 수술하신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큰 문제 없이 아픈 거 그런 거 없이.